제발 손님이 몰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보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사 알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조정민 선생님 대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뭐가 조정민 씨 대신이에요? 안진걸 소장 워낙 나오는 사람인데. 아니 그 식사 자, 조정민 씨 대신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조정민 씨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예. 가슴 시린 보릿고개 길 줄인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이야 뛰지 마라. 코로나 보릿고개를 잘 넘어오신 모든 자영업자들을 응원차 왔습니다. 진성 씨 어서 오세요. 네, 항상 배고픈 가수 진성입니다. 아, 여러분 보릿고개를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노후가 예, 많으십니까? 보릿고개는 좀 저만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자, 뭐 요즘은 저기하고 KBS 1TV에 보면은 일꾼의 탄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꾼으로 그냥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프로가 저한테 사실 좀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도 좀 겸손하게 생겼어요. 옆에서 어머니들하고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는 게 참 좋아요. 아, 저 가끔 보는데 좋더라고요. 예. 역시 저 컨트리 보이답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 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겠더라고요. 그건 사실 그 카메라가 다 촬영하고 있잖아요. 예.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그림을 좀 이렇게 따려고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하 두세 시간 일을 해야지만 예.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연출하는 게 아니니까 리얼입니다. 리얼. 예. 예. 그림이라는 전문 용어를 써 주셔가지고 청취자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화면이죠, 화면. 예. 고맙습니다.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TV 예. 광고에서도 자주 보이고.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비하면 용돼. 식혜 좋아하시죠? 예. 식혜. 예? 식혜. 예. 예. 참 맛있게 참 좋아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공연계도 타격이 컸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2년 진성 씨도 뭐 무대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대에도 별로 없었고 또 현장에 가면 사실 관중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 노래하는 게 참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지. 다 또 뭐 비대면 이런 공연도 많이 하고 예, 무슨 작은 규모의 행사가 있더라도 또 안 오시니까 겁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저는 그 진 선생님 노래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도 좋지만 예. 태클을 걸지 마 이 노래도 참 좋던데요. 뭐 하지 마? 태클을 걸지 마. 예. 코로나 더 이상 이 안에 태클을 걸어서. 예? 아, 아닙니다. 예.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 소상공인의 우리 국민의 태클을 못 걸도록 한 소절만 불러주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어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진성 오빠 반갑습니다. 예, 진성 씨 나왔다고. 예. 진성 최고 짱이에요. 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야. 자. 그나저나 안진걸 소장님 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 1호 공약이었죠. 손실 보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반발이 큽니다. 어떻게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50조 100조 논쟁. 윤석열 후보가 50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00조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 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너무 찔끔찔끔했다.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50조는 얼마냐. 500만 자영업자로 가정할 때 1인당 1천만 원을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네. 1인당 1천만 원을 방역 지원으로 주는 거로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6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 이미 4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400을 네, 나머지 600을 문재인 지급하겠다. 정부에서 400을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지만 선거 집권하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얼마 지난주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아 그건 최대치고 그다음에 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소고기를 사 먹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600만 원은 차등해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러면 기다렸던 500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인당 600만 원을 더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별해서 피해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선별한 다음에 그 피해 금액을 또 산정해서 누구는 뭐 몇십만 원도 줄 수 있고 누구는 600만 원까지 최대 주겠다 그런 거로 입장이 확 바뀐 거니까 네. 그 내용이 적절하냐를 떠나가지고 공약 파기 논쟁이 엄청 생겨서 특히 그 예로 소고기 사 먹으니까 안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중소상공인들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는 네.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건 아주 큰 충격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는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드리면 그 돈 갖고 쇠고기 사 먹는 분도 계시고. 예. 예. 그러니까 600만 원을 다 줄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100이면 100 소고기 못 사 먹으시고 왜냐하면 그 600만 원 받아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값 그다음에 은행 대출 이자 한 번에 모자라고요. 만에 하나 560만 원 정도를 590만 원 정도를 정말 그렇게 균형하게 쓰고 10만 원으로 그동안 힘들게 버틴 직원들하고 좀 저렴한 소고기 식을 했다고 쳐요. 네. 그걸 뭘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에 소고기 안 먹을 테니 제발 공약 지켜달라. 당신들은 엄청난 화 만찬하면서 우리는 소고기도 한번 먹으면 안 되냐 이제 네. 이런 댓글이 엄청. 언제 그래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이건 아직 이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지급 대상 그다음에 지급 금액이 다 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별하고 차등하게 되면 결국 또 그 절차가 한참 걸리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계속 공약을 지키시라고 호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님은 다 어서 오십시오. 두 번 사장님 만날 건데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을 만날 겁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진성 씨가 예.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네요. 불 들어오면 읽겠습니다. 예. 예. 회사 다니다가 2019년 2월 PC방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앞이라 1년은 정말 참 잘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온라인 수업이 들어가면서 매출이 95% 이상 줄어들더군요.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참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있나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알바 다니면서 지난 2년 참 힘들게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다행히 지난달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정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네 식구 이제는 다시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원고. 네. 오늘 불 들어오면 시작하라고 그랬어. 예. 분명히 불 들어와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예. 진성 씨 아주 재밌게 읽으셨어요. 예. 예. 청취자분들 재밌다고. 예. 아니 너무 처음 하시는 거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히려 아니, 이 상황이. 아니 저 그냥 진심으로 갔는데. 예. 그래. 예. 알았어요. 예. 자. 진성 씨가 첫 번째 PC방 하는 사장님 사연을 소개해 줬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PC방 사장님들 피해 엄청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복정동 가천대학교 옆에서 스토리 PC 랩을 운영하고 있는 PC방 사장입니다. 44살이요. 44살. 네네네. 예예. 예. 목소리는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예, 가천대학교 하면 옛날에 우리 경원대학교로 유명한 학교잖아요. 아, 네네. 예예. 예. 근데 저도 대학에서 강의해서 아는데 온라인 강의하면 학생들이 학교 아예 안 오니까 학교 네. 앞에 상점들 다 문 닫고 그랬는데 매출이 진짜로 95% 정도 줄어드신 거죠? 아, 네. 저희가 그 대학가 상권이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 손님이 거의 이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20년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계약이 연기되고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해서 이제 자취방을 빼지 않고 있던 학생들도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방을 빼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저런, 네. 기숙사도 이제 뭐 중도 퇴사하고 하다 보니 매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손님이었는데 손님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95%가 줄어들고 PC방은 또 밤에 많이 가잖아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네, 맞아요. 근데 영업시간 거의... 제한이 딱 걸린 거죠? 네.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PC방 매출이 절반 이상이 야간에 이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빠지게 됐죠. 예. 아이고 어떻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 어려운 환경에 월세 대출이자에 참 만만치 않았을 텐데 진짜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 뭐 19년도에는 그 1년 동안은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처음에는 버티다가 뭐 예전에 이제 메리스나 신종플루때처럼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아놓은 돈을 운영비로 다 쓰고. 또 월세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는 코로나 대출 받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사던 차도 팔고 뭐 집 담보로 대출도 더 받게 되었고 그래도 이제 임대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예. 그 월세 많이 밀렸는데도 전화 한번 안 주시고 먼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예. 임대료 이제 차감해준 뭐 그런 게 있어서 예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요. 네네네. 아,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만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힘든 2년 거치시면서? 아, 뭐 많이 했죠. 후회도 많이 하고 제가 그 사연 보냈던 것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던 경우라서 참 그 후회도 진짜 많이 하고 접을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당장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았던 금액을 이제 즉시 상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돈을 특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예. 후회는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접을 수는 없었죠. 예. 예. 그 자리가 몇 석 정도 돼요? 아 저희가 72석 있습니다. 72석. 72석. 예. 네. 저도 여기 상암동 있잖아요. 마포 상암동 TBS 있는데 네. 거기 피아노 학원 건물 1층이 PC방이거든요. 아 네. 예. 거기 가서 가끔 간식으로 떡볶이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가서 보니까. 앵디님은 PC방, PC를 사용하러 간 게 아니고. 저는 3층에 그 음악하고. 분식 드시러 가는. 예. 네, 네. 그렇죠. 근데 집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사실 그죠? 분식도 요즘 다양해지셨잖아요. 그렇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예. 맞아. 그 집에 생활비는 또 갖다 줘야 되고. 알바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알바를 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냥 상무만 보던 사람이라서 기술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분 중에 이게 신축 빌라 같은 데 몇 개 맡으셔가지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매장에 가까운 신축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이제 또 운영하기 힘들어서 생활비도 돼야 되고 하니까 배달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라이더 네 라이더 근데 그 배달 라이더 몰랐는데 그 정식으로 하려면은 보험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가입해야 될 보험비가 근데 또 그거를 제가 그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거라도 그 정도는 좀 무리가 있어서 또 지인분이 자기 식당에 와서 그러면 짬짬이 예. 해볼라 했는데 오토바이를 이제 탄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좀 미숙해서 이제 또 한번 넘어지고 사고가 저... 나서 다치는 바람에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목숨을 하나 남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접게 됐죠. 네. 저기 진수정 씨, 예. 지금 사장님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건데 진수정 씨도 무명 가수 시절에 이것저것 안 해본 일 다 없잖아요. 네? 무명하면 진짜 본보기가 좋죠. 예. 거기다 요즘은 또 일꾼의 탄생 또 촬영도 하고 있고 예. 그때... 이 PC방 사장님 마음 네. 많이 공감이 되시겠어요? 공감이 되죠. 그리고 저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제 이것저것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때 힘들었던 것들이 요즘에 프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거기에서 진정성이 네, 막일하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몸에 익혔던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아까 우리 사장님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 우리 예전에 이제 보통 노가다라고 했던 거 사실 저도 그런 일 해보면서 그렇죠. 돈 벌었던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래 이런 또 대표님들이 예. 어쨌든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또 소득은 집에 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에 아마 스트레스를 참 많이 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장님 그야말로 예. 저 우리 진성 선생님 노래처럼 코로나 보릿고개를 정말 버텨오셨는데 예. 이미 힘든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힘든 때나 힘들었던 사연이 있었다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희가 돈을 버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영위하면서 살려고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전기를 쓰고 TV를 보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뭐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 순간에 이제 가장으로서 그리고 애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눈치를 본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가장으로서 좀 많이 힘들고 눈물 나죠 뭐 그럴 때 네. 솔직히 눈물 흘려봤죠. 네, 울컥 지금도 약간 울컥하는데 네. 그리고 40대 43세 44세 정도면 사회생활에서 제일 왕성하게 전성기지 뭐 그런 나이예요. 네. 그래도 네. 옆에 가족이 있었기에 집에 들어가면 네. 사회에서 피곤했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해소가 되고 그랬을 텐데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남편으로서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네, 저 아내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 아내가 또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 여보야 우리한테 정말 그 힘든 인연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보다 힘든 시련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 20대 나이에 나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냐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질까 했는데 이 모든 게 나의 잘못인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절을 다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보가 내 옆에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항상 나한테 웃어주고 힘들 때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고 나 힘들까 봐 술로 보내던 나에게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용기 주고 나를 믿고 묵묵히 힘든 일도 참고 버텨준 당신이 있어서 나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서 있는 것 같다. 아,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힘내고 열심히 할게. 네. 사랑해. 술에 의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아, 네. 안 그래도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어떤 하소연할 때가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아마 듣는 다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장님과 같은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자녀분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도 네. 지금 여보야한테만 얘기하셨는데 예. 자 이제 코로나도 이제 풀리고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 올 테니까 자녀분들한테도 네. 희망의 메시지 한번 주세요. 예. 지금 애들이 학교 있을 텐데 애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건 아이들이 너무 아무리 어려도 부모가 싸우거나 힘든 시간들은 다 피부로서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여행 자주 다니고 했었잖아. 아빠가 이제 상황 좋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생기지 않더라도 요즘 이제는 다시 여행도 다니고 예전에 행복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빠가 노력할게 얘들아. 너무너무 사랑해. 예. 아이고. 아빠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사장님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 영업시간 제한도 다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노마스크도 되고 물론 실내는 네. 착용해야 되지만 매출이 좀 회복됐다고 아까 말미에 이야기하셨는데 어떠세요 요즘? 요즘에 그 4월달부터 이제 대학교 화천대학교도 대면 수업을 좀 늘렸거든요. 예, 이번 1학기엔 대부분 대면 수업 하던데요 보니까요. 예. 네, 거의 많이 늘려서 오늘은 이제 또 축제도 하더라고요. 축제. 네. 야, 몇 년 만에 보시겠네 그러면. 축제를 해야 우리 진선 선생님도 가서 노래를 하죠. 예, 좀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직은 좀 시기상조니까. 예. 예. 그 매출이 한 예. 코로나 전에서 한 5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아, 95%까지 줄어들었다가 50%. 네. 자, 선생님 이 분위기로 쭉 네. 우리 PC방에 가천대 주변 학생들이나 시민들 많이 올 수 있도록 댓글을 걸지만 노래 나가니까 가게 홍보 좀 해주세요. 스토리 PC랩.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모닝글로리 3층에서 스토리 PC랩 운영하고 있는 PC방 사장입니다. 저는 홍보보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약 2년 동안 힘들었지만 학생들은 학생이라 지난 2년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방식이 갑자기 바뀌어서 뭐 낭만을 넘치는 캠퍼스 생활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참 힘든 시절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는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매장에 찾아와서 학업의 스트레스도 풀고 편하고 편하게 즐기다 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찬란한
대학 생활의 기억 속에 저희 스토리 PC방이 아주 자그맣게 남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 저도 더욱 친절하고 쾌적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야. 예. 일사천리시네. 예, 아 진짜. 말씀 좋으셨어요. 어디죠? 이번에 성남에서 어디 나가요? 지방선거에? 아니죠? 네, 아니. 말씀 아주 정말 잘하신다는 예. 말씀 드린 아, 거고요. 예. 스토리 PC랩 가천대 앞에 지금 사장님 이야기 네. 듣다가 청취자들 문자 보내고 계신데 가천대학교 네. 저의 모교 앞이네요. 저도 예전에 아. 학교 다닐 때 복정동 살았거든요. 얼마 전에 학교 앞에 가보니까 코로나 많이 풀려서 이제 사업 잘 될 것 같습니다. 힘내셔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예, 사장님. 네. 네, 힘든 시간 이제 다 지난 것 같으니까 좋은 네. 날들 올 것 같습니다. 성남 가천대학교 네. 앞에서 스토리 PC랩 운영하고 있는 PC방 사장님. 예. 전화 연결했었는데 진성 씨도 응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한 번에 직진으로 가버리면 인생이 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더욱 더 다져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와, 멋있습니다. 응원이시다. 자, 네. PC방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작지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만나요. 스토리. 자영업이 잘 되는 곳. 예, 이런 게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까 가천대 PC방 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마인드가 멋진 사장님이네요. 잘 되시길. 긍정적이니 참 좋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예, 힘내시고 열심히 사세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야박하지 않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세요. 힘내세요. 제 동생 같은 데 다니는데 지금 대면 수업한다고 하더라고요. PC방 갈 때 거기 가라고 할게요. 아, 좋습니다. 스토리 PC랩 같은 데 국정동. 예. 자, 진성 씨가 사장님들 문자 참여 안내 한번 좀 해주세요. 네, 해볼까요? 사장님들 제가 문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요. 예,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6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쇼. 예, 어서 오쇼. 집중 좀 해주세요. 아무리 저 초대 손님이지만 아니 네. 진성 선생님 집중하는데 네. 처음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나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집중하고 대본만 보고 계세요. 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가수 진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손짓했는데도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까 못 봐 저를. 대본만 또라저라이 보고 계시는 우리 진짜 가수님. 사장님 두 번째 사장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25인승 전세버스 기사입니다. 평일에는 아이들 학교 학원 내려다주고 주말에는 산악회나 예식 꽃 구경하시는 분들에게 버스를 대절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내내 주말에는 일이 없어서 수입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주중에 학원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운행 시작해서 집에 가면 밤 10시 30분. 하루 종일 운행해도 한 달 수입 얼마 안 되지만 모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일이 있고 집에 돈 가져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전세버스 기사님들 특히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 꽃구경도 결혼식도 산악회도 슬슬 늘어나서 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네. 전세버스 기사님들도 참 고충 많으셨을 텐데요. 예. 사장님도 집에 돈 가져다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까 PC방 사장님도 이런 얘기했었는데 예. 모든 가장들이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25인승 전세버스 운행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저 상계동에 살고 있고요. 올해 환갑인데
환갑잔치를 가족들과 알차게 보낸 61살 양병선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아유 양변 사장님. 환갑 직원은 환갑이라지만 목소리가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생일은 아, 지났어요, 환갑? 네, 지났습니다. 예. 예. 그 주중에는 학원버스, 주말에는 대절 대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버스, 네. 학교버스는 그럼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그 이른바 안전 전용 노란 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에는 대절도 일부 되나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업용이니까요. 예,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주말에는 이제 들어오면 가끔씩 나가고 그러죠. 예. 예. 그 코로나 심할 때는 학원도 다 문을 닫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뭐 다들 뭐 힘드니까요. 예. 뭐 저희들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다들 동참을 하고 그렇게 했죠. 예. 그때는 아예 영업이 거의 한 두세 달 정도인가 아예 영업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운행이요? 네네.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예. 근데 그 45인승 버스들은 아예 주차장에 예. 차 밖에 해놓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남바도 다 띄워서 반납 하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나마 좀 나은데 45인승도는 완전히 뭐 그냥 올 수도 없었죠. 예. 45인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이런 저 출퇴근이나 셔틀 뭐 그런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게 뭐 쉽게 말하면 다 올 수도이 됐었어요. 예. 양 사장님은 25인승이니까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거고요. 예, 예. 저희들은 그래도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일을 하니까. 예. 저기 양 사장님. 네네. 진성 씨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양 사장님. 안녕하세요, 진성 씨. 예, 그나마 학원 버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저 노래방 가면 꼭 저 안동역에서 꼭. 바람에.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일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또 어떻게 잘 좀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날 또 즐거움을 다시 맛보는 게 아닌가. 새벽 6시에 운행을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일정이 예. 어떻게 되세요, 일정이? 저희들은 이제 쉽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서는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예. 이제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등교 같은 거 하고요. 또 이제 뭐 한 8시쯤 되면 이제 유치원으로 가서 또 한 번 하고. 그러고 이제 오전 일은 이제 유치원에서 보내고 오후에 이제 이렇게 학원 일을 하죠. 오. 예. 그러다 보면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 네. 그러니까 저녁 되면 학원에 가서 학원생들 귀갓길 또 도와줘야 되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학원 일 들어가거든요.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학원에 이제 아이들 학생들 예,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면 등하교를 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눈을 붙여요 그러면? 뭐 집에 들어가면은 뭐 한 4시간 정도 아마 자는 것 같아요. 아, 항상 피곤하시겠다. 예. 그 주말에라도 예. 일이 있으면 주중에 좀 여유로우실 텐데 근데 사무실에 예. 가져다 주는 돈이 꽤 많나 봐요.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뛰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 우리만의 이제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게 한 뭐 뛰다 보면은 뭐 한 60만 원, 80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월. 예. 네, 네, 네. 그 뭐 지임료, 수수료 그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4대 보험료, 뭐 보험료, 뭐 그런 예. 거 해서 뭐 하면은 그 정도 돼요. 예. 거기다 또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에 오르기 전에는 뭐 한 7, 80만 원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 100만 원이 좀 넘어요. 예. 그 5월 1일부터 유류세 30% 인하하고 화물차 중심으로 네. 그 경유차는 유가 그 경유차 경유 보조금 따로 지급하니까 그거 꼭 알아보세요, 사장님. 저희들은 그게 없어요. 아, 또 그 경유 지원금이 안 나오나요? 화물 기사들 네, 중심으로 나가나 보네요. 저희들 버스 전세 버스는 그게 안 되고 화물차만 되거든요. 아, 근데 유류세 30% 인하. 항상 네. 그 바라는 게 네. 저희들도 저 화물차만 그냥 그런 개별로 해줬으면 참 좋은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아, 그렇죠. 화물차는 사업자 등록이 개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네. 전세버스, 관광버스, 노란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저 관광버스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죠. 아, 회사 소속에 지입은 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지난주 우리 탱크로리 기사님 사정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네, 네. 노란 버스 운전하다 보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엄청 안전 때문에 다들 배려해주고 양보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그런 문화 좀 덜하다는 지적은 있던데요. 애로사항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아예 그게 없어요. 아 노란 버스라 해서 양보 안 해줘요 아직도요? 노란 버스라는 자체를 아예 그냥 뭐 무시를 해버리니까 우리나라는. 아,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금 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빵빵거리고. 아니 그래도 어느 사람은 지나가다가도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시민 의식이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봐서. 그건 아마 현장에서 뛰는 우리들도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노란 버스 지나면 일단 다른 차량들은 멈춰주거든요. 아니 저는 미국의 LA에 잠 있어봤었는데. 거기는 그거 안 지키면은 벌금 뭐 200불 네, 300불이에요. 무조건 멈춰야 된다고. 그 스톱이라고 그 운전 기사님이 딱 차를 정차시키기 전에 노란 스쿨 버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스톱이라는 게 왼쪽으로 팍 나와. 그러면 다 서야 돼 거기. 버스. 일단은 무조건 차들이 주변에 있는 차들이. 근데 우리 대표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일은 계속 하셔야 되고 사실 집에 가면도 책임져야 될 참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이 계시는데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요. 네.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 있습니다. 아, 근데 아이들은 다 컸어요, 사장님? 이제 아이들은 다 장성을 해서 이제 서른이 넘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옆에서 자리를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웃음으로 답해주시는 우리 아내분하고 잘 커주시는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말씀 살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제 아내가 지금 이름이 정미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엊그저께부터 지금 저 코로나가 와갖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항상 뭐 옆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니까 항상 고맙고 뭐 명품 백 안 부러운 든든한 내 곁에 백이 있으니까 항상 고맙고 항상 뭐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고 뭐 저 우리 저 아들 딸 있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이제 서른이 넘어갖고 건강하게 잘 있어준 것만 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 고마우니까 항상 이 상태로 계속 잘 커졌으면 좋겠고 뭐 엄마 아빠 바라는 거는 좋은 짝 만나서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아들 딸. 제일 바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 지금 제가 처갓집에 제가 지금 맞사율이 있는데요. 예. 장인 장모님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많이 힘드시거든요. 아이고. 근데 하필 또 저 장인어른은 지금 저 산에 갔다가 넘어지셔갖고 어깨가 지금 골절이 됐는데. 어이구. 지금 뭐 연차가 지금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수술이 지금 잘 안 될 거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항상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저 저는 이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는 제가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둘째 동사가 지금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항상 뭐 저 둘째 동사한테 고맙고 뭐 처남 처제 뭐 동서들 언제 한번 코로나로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언제 한번 만나서 내가 저 밥 한 끼 살 테니까 우리 그때 만나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어르신이 어디 계신데요? 예? 어르신이 어디 계신데 장인 어르신이? 아 장인 어른은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예. 저희 아파트 옆에 같은 동에서 살고 있어요. 아, 예. 살고 있는데 전 자주 얼굴은 자주 보는데 제가 이런 일 있으면 꼭 이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마사지도 잘 해드린 게 좀 없거든요. 그래요. 가보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둘째 동사가 왔다 갔다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방송 통해서 이제 대신 얘기를 해주셨네. 하여튼 잘하셨고요. 운전하실 때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는 좀 들어보십니까? 저 이거 매일 듣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진거 시장님도 이 방송 듣고서 제가 알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고맙고 참 그, 열심히 해주세요. 예 사장님 전세관광버스 그 방역 지금 150만 원 지금 됐어요? 네네 받았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아, 지금 안 됐으면 따로 상담 전화 드리려고 그랬죠. 아, 잘 받았습니다. 양 사장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는데 혹시 네네 신청곡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 신청곡 제가 오늘 진성님 나오신다고 그래갖고 예.
제가 보릿고개 신청을 했어요. 와. 정말 예. 불의의 명곡이죠. 그러면 네, 우리 그럼... 당인 장모님한테 힘이 될까 해서 네. 네. 이 노래를 네. 신청했습니다. 네, 애추억으로 여행 간다는 의미에서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하여튼 라이브로 익히지 않는 생놈으로 부를게요. 어, 라이브로 할래요? 어이구, 좋습니다. 라이브. 네. 양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집 진성 씨가 라이브로 하겠대요. 아, 너무 고맙죠. 예, 예, 예. 익히지 않은 생놈입니다. 네. 해서 저 장인 어르신한테 들려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듣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예. 진성입니다. 보릿고개. 라이브입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보릿고개. 아~ 앉아서 너무나 쉽게 노래를 부르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유튜브 보셨나봐요. 아유, 고맙습니다. 야, 그래요. 괜히 진성 씨가 아니죠. 예. 벽이 느껴집니다. 저하고 예. 완벽. 예. 야, 큰 벽도 느껴지고 예. 완벽도 느껴지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안진걸 소장님. 예. 저도 명색이 가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예, 미안해요. 예, 예, 예. 예. 졸린 시간인데 예. 덕분에 졸음 운전하지 않고 납품 잘 다녀왔고요. 마무리로 진성님의 라이브까지 들을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진 말고 이런 귀한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어야죠. 준비도 제대로 안 하셨을 텐데 진짜 노래 진국입니다. 유튜브로 보셨나 봐. 네, 유튜브로 제가 사진 찍는 걸 그 진성 씨 노래하는 예. 거를 맞은편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다음에는. 사진을 찍었는데 예. 사진을 찍었던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나 보지 유튜브를 보시면 예, 왜냐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아, 하는 그 소리가 있어가지고 아니, 소리는 한번 있어봐 예. 안 소장 요새 이거 바꿨네 예, 그 이거 다 달아빠져 예, 커버 예, 5년 된 핸드폰 가격으로 바꾸고 예, 내수 활성화에 또 기여했습니다 예. 요즘에 아. 뭐 여기저기 또 출연 횟수도 많이 늘으시고 참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경제적으로 도 연결이 되죠 아, 이거 몇 푼 안 돼요 예. 예. 진성 동생 진걸 아닙니까 그거 괜찮은 멘트인데요 예. 진성? 예. 안진걸? 예, 예, 예. 전강부회라고. 뛰어날 걸. 예. 알겠습니다. 예. 진성 선생님, 제가 또 고향이 우리 한반도. 예, 걸출할 예. 걸. 예, 내 사랑 한반도. 예. 진성 씨? 예. 예. 오늘 좀 대타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운데요. 청취자분께 예. 짧게 인사 좀 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뭐 정말 그 영광이고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예. 이렇게 그 견뎌오셨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빌겠습니다. 예. 예. 자, 진성 씨 고맙고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립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요. 사는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로 보내주시고요. 자, 안진걸 소장도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 우리 모두 최고다! 최고다!